리스타 메탈로세. 리스타 메탈로세. 리스타 메탈로세. 오래간만입니다. 스카몰 레이싱 81번 이재현입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러 용인으로 왔습니다. 차 상태 그래서 좀 많이 없어요? 빌드 일기는 하고 왔는데 오늘 브레이크 패드를 엄청 많이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가면서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처음 스키닉으로 왔는데 어때요? 너무 설레요. 무사기관이요? 무사기관. 사고만 안 나길. 앞에 걸린 것 같은데 진입부터 걸렸어. 네. 왜 이렇게 오늘은 소심해? 저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뒤로 불러선 거야? 형도 있어가지고? 당연하지. 피디, 피디! 타이어 상태 좀 볼게. 뒷바퀴 좀 예열 안 됐어. 앞바퀴 한쪽 가열이고. 지금 한 15분 정도 일찍 들어왔는데 타이어 락을 너무 걸어먹어서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데미지를 더 먹느니 차라리 그냥 빨리 들어와서 수정해야 될 것들 좀 보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일찍 들어왔습니다. 헤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헤드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려고. 네, 확인 겸해서. 지금 헤드는 좀 맞는 느낌이에요? 아니요, 지금 앞은 그래도 괜찮은데 뒤를 조금 마찰기수가 좀 약한 걸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지 앞을 꽉 잡아버리고 뒤는 못 잡는 상황. 헤드 락이 걸려요, 안 맞. 그래서 아까 락이 좀 많이 걸려요. 네. 오버런 치면 어떻게 해요? 오버런 치면 오버런 치면 이제 끝이에요. 손절? 손절? 손절까지는 아닌데 익절?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휠락 걸려서 락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이 타이어는 끝난 겁니다. 못 써요. 오버를 하고 나서 차량 상태는 어때요? 지금 일단 차량 상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수온, 유온 다 정상이고 아, 어지러워. 뭐 차량에는 크게 막 문제 있거나 그런 거예요. 선수씨, 네. 오늘 경기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거 가요? 일단 테스트 중이에요. 어떤 거 테스트 중인데요? 이제 앞은 TP, 하드론 TP랑 리어는 이제 RP, 하드론 RP 이렇게 썼었는데 EBC도 껴보고, 딕셀도 껴보고, 윈맥스도 껴보고, 하드론도 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앞은 TP는 그대로 기존대로 가는 게 맞고 아까 연습 때 딕셀 걸 꼈어요. 근데 딕셀은 이제 마찰기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은 TP니까 세고 뒤는 너무 약하니까 앞에만 집중적으로 브레이크가 완전히 잡혀버리는 상황이라서 휠락이 많이 걸린 상태였거든. 빅셀은 뭐 비 올 때나 그럴 때 좀 마찰기수가 약하니까 테스트 해볼 거고 또 이번에 연습 때는 EBC 이걸로 나갈 거예요. 저녁 야간 연습 주행 전까지는 웬만하면 브레이크 패드는 찾아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브레이크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타이어 열만 확실하게 올려줘요.
계속 걸리네. 한테 주행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들어와. 예비할 수 없는 차는 안 타는 걸로. 브레이크 패드 단 건 어때? 아까보단 좋아졌는데. 그래도 초 좀 일정하게 나온 거 아니야? 의미가 없는 초.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휠락을 계속 걸어서 만들어낸 초라 이거는 건선에서 없어먹는 초. 안전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그냥 걸리는 거야? 제가 못 타서요. 못 타서. 일단 브레이크 맞는 걸 못 찾기도 했는데 랩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코스 이해도 부족인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숏코스 요는 숏을 지금 처음 타보기도 했고 브레이크에 부하가 많이 가는 곳인데 지금 휠락 걸리는 타이밍이나 이런 걸 아직 못 찾는 곳이라 많이 타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 볼 거 있어? 차? 패드 가는 거? 네, 패드 있어요. 패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 방법이 잘 보니까 지금 안 걸리는 게 차에 붙여줄 거 아니야? 맞죠? 패드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말했잖아. 패드가 문제가 있어도 이 패드에 맞춰서 최소한 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아직 물론 차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가 100% 차에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문제가 있는 차로 네가 최소한 맞춰서 타려고 노력을 해야지. 차에 이게 꽂혀있지 말고 내가 봤을 때 너의 지금 모든 직장은 하지 말고 진짜 대인크가 거짓이야. 이게 ABS가 있으면 해결이 돼. 베레 남았어 이런 건데 이거 진짜 안 되니까 수준이라서 ABS가 없어 휠 타기 되게 힘들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패드도 아예 바꾸지 말래요. 패드도? 네. 어쨌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예 안 바꾸고 진짜 아예 그냥 건들지도 않겠습니다. 진짜. 인캠 한 번만 볼래? 그냥 많이 식었으니까 타이어 충분히 잘 보고 해요. 네. 이제 곧 예선 시작이죠. 네. 준비 다 됐나요? 네. 사실 어제 다 하고 가서 지금 뭐 준비할 건 없죠, 차에 대해서. 뭐 타이어 끼고 공기와 어제 연습한 거 대비해서 이제 코스 특성상 공기압을 다르게 배치해가지고 타겟 공기압을 맞추는 쪽으로 일단 세팅했고요. 기도해야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드라이버가 잘 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어제보다 더 더워서 체력적으로 지치지만 않으면 지금 저희가 먼저 더 지칠 것 같은데요. 너무 덥지 않아요? 경기는 해나가는 건 드라이버라.
이제 예선 곧 시작인데 어때요? 알아서 하겠죠. 드라이버한테 달렸다. 드라이버한테 달렸죠. 이 정도면은 타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거는 일단 저희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더워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쪄 죽겠는데? 달걀 된 것 같아.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분? 기분? 별 생각 없고 정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거 토대로 연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오겠습니다. 파이팅! 그냥 즐기기! 오늘 슈퍼레스 챔피언십. 자 이번 예선전은 GT4 클래스의 예선전 함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의 사용량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웨이트의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서킷이 용인 이 쇼크스인데 지금 흰색 깃발이 나왔어요. 지금 분할차, 응급차 등의 지금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서행을 알리는 깃발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김민상 선수인가요? 99번? 자 계속 지금 박석찬 선수가 지금 서행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네. 자 결국에는 이 박석찬 선수의 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요 차가. 피트인 잠깐 하세요. 차 소음 이상하면. 덜덜덜덜덜거리는데 왜 이런 거야? 소음 빼고 일단 좋아요. 괜찮아요.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해졌다고? 네. 거기 거기. 피트로 갈게요. 자, GT, GT4 클래스 4라운드 예선 잠정 결과 살펴드리겠습니다. 허브 스페이스를 구하든지 아니면 휠볼트 갈아야 돼. 이거 허브 스페이스 못 구하면 그냥 휠볼트 갈 거거든? 구할 수 있으면 빌려야 돼, 지금. 아니면 그냥 휠볼트 갈고 허브 스페이스 없이 들어가야 돼. 무슨 일이야? 약간 아침에 어제처럼 감이 살아난다 하면서 이거 좀 더 갈고 닦으면 뭐 26초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다가 이제 조금씩 위화감이 들어가지고 뭔가 했더니 이제 진동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락을 걸어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체크해보니까 바로 베이스가 깨져 있던 상황이에요. 뭐 수명이 다 있겠죠. 아 이게 깨진 거야? 네. 어떻게 이렇게 깨지지? 되게 예쁘게 깨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휠이 물려있는 거라 부하가 많이 받는 위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깨지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균열이 이제 시작된 상태에서 계속 부하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명을 다해서 순간적으로 깨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큰일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이거 재현 씨가 그냥 계속 탔으면은 휠 빠져나가네요. 그럼 이제 이쪽 다 갈리고 다행히 이제 재현이가 딱 느끼고 바로 차 덜덜거린다 그래갖고 바로 저희도 이제 피트인 하라 그래갖고 바로 발견했죠. 이거는 이제 못 씁니다. 저 이제 단장님 오시면은 말씀드려야 돼요. 아, 그냥 바로 빌려주신 거라. 빌린 거야, 네. 네, 여기 빌린 거. 아, 단장님이시죠? 아, 네.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아, 스페이스요? 네, 그래갖고 그거 일단 수술은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좀 이따가 후 처리 어떻게 할지 결제 안 해주셔도 되고 임시로 써도 될 거예요. 근데 저희도 안 좋아서 빼는 거라 없어서 빼는 거라 아 그래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어때요? 많이 덥고요. 빨리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고 그리고 계속 동일한 위치에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또 시작하게 됐고 많이 벌리진 않더라도 초반에 멀어지는 것 때문에 사고만 피하자는 주의로 또 이번에 완주하자는 마인드를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타고 와요. 국방만 또 할게요. 마지막 할게요.